최근 시장 폭락이 연준의 개입 효과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연준을 그래서 폭락 방지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연준 개입의 절대적인 효과에 대한 신뢰가 초래하는 안일한 상태는 결국 시장 폭락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투자자가 아니라 안심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폭락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5월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리세션이 아니라 금리가 걱정될 때 금요일 같은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리세션이 투자자들의 주된 걱정거리일 때 뜻밖의 부정적인 고용 관련 뉴스가 증시 하락을 야기하지만 경기가 확장되고 있을 때는 이런 나쁜 뉴스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최소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금요일 시장이 보인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CME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7월 말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87%로 뛰었는데 12거래일 전만 해도 이 확률은 15%였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은 리세션이 시장의 주요 걱정거리가 아님을 시사하고 또한 무역 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는 시장의 믿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시장이 틀릴 가능성은 항상 있죠. 무역 전쟁이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면 모든 베팅이 빗나갈 것이지만 과거에 시장이 고용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해야 할것 같지만 이런 설명은 추후의 이론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가지고 단체로 베팅하는 행동을 할 때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전부 정치에 달려있고 정치적 이슈가 이끄는 금융시장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무역 분쟁과 그외 잠재적인 지정학 이슈와 관련된 긴장감이 경제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상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비관적인 모습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략이 다가올 리세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죠.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의 정치적인 이슈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몇십 년은 아니더라도 다음 몇년 동안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무역 수지 이슈를 넘어서서 기술 정책과 더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더 심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수입 관세를 통해 적자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양측이 특정 수출을 제한하는 중이며 21세기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경주에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이슈를 넘어서서 환율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달러화 약세를 촉구하는 트윗을 날렸고, 이는 2020년 미국 대선 전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올해 달러화 약세를 예상하는 애널리스트가 늘기 시작했죠.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낮은 물가 상승률, 중앙은행의 제한적 완화 능력으로 인해 통화적 부양책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이용하게 될 우려가 남아 있고 환율 전쟁을 일으킬 거시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안화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환율을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7위안을 허용한다면 무역 긴장감이 심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데 위안화의 안정성과 준비 통화로 만들려는 중국의 장기적 목표와 현실이 상반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변수가 상수가 되고 봐야 할 변수가 많아진 시장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투자는 단순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저는 지금까지 왜 이런 말들을 한 걸까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